길에서 제 꿈을 찾아준 우리 학교를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자, Enid. We're putting together our annual. 저 목걸이 진짜 이쁘다. 그치? 예쁘다. 근데 저거 얼마나 할까? 글쎄. 눌러봐. 뭘 눌러봐? 리모컨 줘봐봐. 우와! 신기하다. 엄마. 이젠 TV도 옛날 TV가 아니야. TV로 인터넷도 하고 물건도 사고 별걸 별거 다 해. 우와. 이런 걸 IPTV라 하지. 우와. 근데 저거 너무 비싸다. 누나 못 사겠다. 오늘은 뉴미디어에 대한 개념을 설명하기 전에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안 그래도 뉴미디어 개념에 대해선 다들 이제 알고 계시죠? 그럼 오늘은 정말 재미있게 다른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드라마를 보고 있는데 정말 성마하는 연예인이 요즘 어떤 방법을 취하죠? 그렇죠.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보죠. 근데 요즘 그런 것도 너무 많은 절차를 거치게 돼요. 그래서 요즘은 리모컨 하나만 있으면 저것이 뭘까 하고 클릭을 하면 바로 쇼핑몰에 연결이 되고 그 쇼핑몰에서 그 옷을 보고 가격도 보고 또 다른 디자인은 어떤 게 있을까 그렇게 해서 알아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시청자와의 직접적인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한 인터랙티브 방송이 가능하게 된 겁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이 축구 경기를 보고 있어요. 정말 좋아하는 선수가 나왔는데 이 선수가 너무 궁금하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가지고 있는 리모컨으로 클릭 한 번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이 선수의 정보를 모두 볼 수 있겠죠? 하지만 문제는 아직 이에 대한 전문 인력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여러분이 뉴미디어 콘텐츠 산업의 선두에 서서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차세대 전문 인력이 되는 거죠. 네! 여러분, 자신 있죠?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림미디어에서 파견 온 산학겸임교사 김상훈입니다. 반갑습니다. 일단 첫 시간이니까 제가 출석부부터 부르고 시작할게요. 고민아. 야, 똘똘하게 생겼네. 야문지. 김성은. 고은이. 박소연. 김보니. 야, 이름이 특이한데. 김하영.
최진솔, 이현주. 어디? 아, 그래요. 다 왔네요.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졸업해서 인턴 과정 없이 우리 미림미디어에 취업을 해서 직원으로 일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자주 사용하는 기술들을 배워보도록 할게요. 그럼 거기 샘플 파일 첫 번째 한번 열어볼까? 하이. Hello. Oh, can you see me? Sure. You're having a look around the school? Yes, I think the school is great. The class is fun and I plan to attend my star high school after I graduate middle school. Okay, great. Well, enjoy your look around. See you next year. Okay, thanks. Bye. Bye. 오늘은 뉴미디어 디자인과 최혜란 학생을 초대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디로 해외 연수를 다녀오셨나요? 파리로 다녀왔어요. 어떠셨어요? 아, 파리는 디자인의 도시인 만큼 공항이 굉장히 아름답고요. 공항을 나가보니 한국 사람이 생각보다 꽤 많더라고요. 멀리서 한국 사람을 보다 보니까. 기숙사에 빨리 들어가야 된단 말이야. 기숙사? 뭐야? 너 공부해? 너 취업했잖아. 취업도 취업이지만 좋은 대학 가려면 더 열심히 공부해야지. 난 또 무슨 큰일이라도 난 줄 알았네. 너무 열심인 거 아니야? 너도 좋은 대학 가려면 공부 좀 열심히 해. 알았어. 엄마, 나 미림 마이스터고에 갈래. 마이스터고? 응. 나 미림 가서 남들보다 먼저 내 꿈을 펼칠 거야. 전국에서 유일하게 뉴미디어 컨텐츠 전문 학교에다가 학비도 무료고 해외 연수도 갈 수 있대. 졸업할 땐 취업 100% 보장되고 일하면서 대학교도 다닐 수 있대. 무엇보다 나라에서 보장해주는 학교라서 믿을 수 있대. 짱 좋은 기숙사 됐으니까 친구들이랑 같이 공부도 열심히 하고 나 미림 졸업해서 이 분야의 최고가 될 거야. 미림 마이스터고? 마이스터고? 마이스터고가 그렇게 좋아? 그럼 나도 갈래. 넌 안 돼. 전국 마이스터고 중에 유일한 여고여서
여자만 갈 수 있지롱. 아, 치사하다. 아유, 그래 우리 딸 아직도 애긴 줄 알았는데 다 컸네. 꼭 미림에 가서 여진이의 꿈을 이뤄야 돼? 네.